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랑이 많이 모아진 분이죠. 러블리, 우리 염블리 염승환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염승환 부장님의 강의가 요즘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후기 한번 꼭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염승환 부장의 강의는 저희 방송 콘텐츠 밑에 있는 설명에 링크가 잘 돼 있으니까요. 네. 거기 한번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오늘도 그러면 주식시장 개장상황 전까지 먼저 이슈들 한번 체크해보고 개장상황 살펴볼까요? 네, 그 이제 아침에 이제 김프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백악관에서 CEO 서밋이 열렸잖아요. 이제 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공격적 투자 그러니까. 필요하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KB증권에서도 이제 보고서를 하나 좀 내줬는데 김동원 애널리스트 좀 자료 좀 요약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반도체 이제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 미국 중심의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을 이제 그 확립을 해서 중국과 이제 패권 경쟁에서 이제 좀 이기자는 네. 그런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삼성전자에도 좀 주문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좀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이제 언론에 나온 걸로는 19조 원 정도 미국 내 파운드리 투자 결정이 지금 예정이 돼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좀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요. 일단 미국은 2023년부터 이제 그 첨단 공정 이제 미세 공정용 그 파운드리 생산 라인이 이제 네 개가 확보가 됩니다. 뭐냐면 이제 만약에 삼성이 증설을 하면 삼성, TSMC 하나씩 그리고 이제 인텔이 지금 두 개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총 네 개가 이제 확보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기존 워스팅 공장이 지금 월 생산 능력이 한 10만 장 정도 되는데 여기가 좀 14에서 28나노 정도 이제 레거시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전 제품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위주로 좀 구형 제품 위주로 양산을 하고 19조 원 정도의 투자의 신규 공정은 이제 5나노 미만 네, 이제 그 미세 공정에 집중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TSMC랑 굉장히 좀 공격적인 그 경쟁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아무래도 또 미국의 주요 고객들이 지금 대부분 애플, 아마존, 구글이니까 이런 5나노 만약에 선단 공정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은 고객사 확보는 그렇게 좀 어렵진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앞으로 2024년까지 미국의 4개 신규 라인이 구축이 된다면 소재 업체들한테도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장비 회사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장비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이제 소재 업체들도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과거 사례상 이렇게 이제 미국 쪽에 투자를 했을 때 같이 진출해서 그 공장을 증설했던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의 이제 비메모리 쪽에 관련된 소재 업체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여기 기업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은 한번 KB증권 보고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비메모리 장비 업체 장비하고 이제 소재도 좀 보자. 왜냐하면 업체. 이제 장비는 다들 지금 너무 많이 보시잖아요. 네. 소재 업종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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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증권사 보고서 몇 개만 좀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지금 이제 대신증권의 이민아 연구원님이 그 인터넷하고 게임 그 하반기 산업 전망 그 최근에 좀 제가 보다 보니까 그 대신증권에서 이제 하반기 산업 전망 자료가 매일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산업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자료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대략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 내용은 이제
인터넷은 좋은데 네. 게임은 좀 정책이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고 네. 그러니까 인터넷 하면 뭐 네이버 카카오잖아요. 근데 네. 네이버 카카오도 정책이를 몇 년 전에 겪었었죠 사실은. 돈을 못 벌 때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다 돈 벌기 시작했고 네이버가 올해 1.5조 원 정도 영업이익 벌 것 같고 네. 카카오도 올해 한 70% 이상 성장해서 한 그 8천억 정도 벌 것으로 예상했는데 게임 업종은 지난 10년간 성장은 했는데 이제 좀 정체기에 진입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최근에 엔소프트도 그렇고 또 넷마블의 뭐 리니지2 레볼루션이 예전에 흥행하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 최근엔 좀 성과가 부진하고 또 펄어비스도 검은사막 모바일 이후로는 또 성과가 크게 없는 상황이고 컴투스는 이제 이번 달 말에 게임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그 게임 전까지는 특별한 지금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익은 지금 계속해서 좀 정체돼 있다. 그래서 종합하면 인터넷 업종은 10년 내 현재가 지금 가장 픽한 상황이지만 더 좋아질 여기는 남아있고 네. 반면에 게임 업종은 모바일 게임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실적도 업황도 좀 픽이 아니냐. 그래서 약간은 좀 인터넷 쪽에 좀 더 무게를 좀 두는 네네. 그런 좀 보고서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철강 업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제 포스코가 1.5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그 서프라이즈 실적을 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철강 업종 좀 실적이 좋은데 뭐 하나금융투자의 박성봉 애널리스트하고 이제 김경환 애널리스트가 좀 적어준 자료인데 계속해서 중국 철강 산업이 지금 탄소 중립 때문에 계속 그 좋은 업황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적어주셨고 중국이 사실은 지금 그동안 좀 철강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탄소 배출 감축 때문에 감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졌고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서 대표적인 게 어쨌든 철강입니다. 15%나 차지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생산량 규제에 나섰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기간에 대규모 철강 공급 축소가 이루어지면 가격 급등을 이제 초래할 수 있는데 연초부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중국의 이제 철강 수출 증치세, 이제 철강 수출할 때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거죠, 세금. 예. 그거를 이제 폐지할 거라는 그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철강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뭐 수출을 줄여버리든가. 그래서 국내 철강사들한테는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러니까 포스코 실적은 사실 이게 반영된 실적은 아직 아닌 걸로 보는데 뭐 계속해서 철강 업종은 좀 좋은 흐름. 요즘에 중소형 철강주들이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테크팀에서 이제 좀 적어준 자료인데 대만 IT 기업들 실적이 나왔는데 대부분 괜찮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후공정 네. 포함해서 굉장히 좀 좋은 상태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쪽은 조금 스마트폰도 좋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조금 업황이 이제 약간 좀 불확실해졌다라는 네. 좀 의견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이제 반도체 공급이 워낙 안 되고 있어가지고요. 네네. 뭐 디스플레이는 지금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 AUO와 이노룩스 같은 이제 대만의 그 LCD 업체가 2017년 3월이 LCD 직전 사이클 호황기였는데 네. 이미 그때까지 지금 가격이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만 쪽 지금 디스플레이 쪽도 상당히 좀 업황은 좀 호전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대만 같습니다. 대만 디스플레이 업황이 괜찮아지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도 대체로 괜찮죠? 괜찮은데 이제 좀 약간 다른 점은 네. 한국은 LCD를 이제 접어버리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중국에 또 BOE도 있고 보다니까 그래서 삼성은 이미 이제 접는 걸로 갔고 LG 디스플레이도 사실 접기로 했는데 아마 올해까지는 할 거예요. 업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네. 이제 연기를 해버렸는데 근데 한국은 일단 좀 철수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게 OLED 뭐 이거보다도 이제 LCD? LCD 가격이 많이 올라.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LCD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OLED가 더 잘 팔린대요. 가격이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 차이가 잘 없으니까 줄이니까. 예. 그래서 요새 LG 디스플레이 좀 가동률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네. 그런 얘기도 있고 요즘에 LG 디스플레이 주가도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예. 그래서 한국 그 OLED 업종한테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부분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일정은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좀 발표가 되고 그다음 중국의 수출입 통계가 좀 발표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개별 기업으로는 그 삼성 SDI가 어제 장 끝나고 뉴스들이 많이 나왔던데 SDI가 어제 좀 왕따 당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리비안에 이제 리비안이라는 이제 그 스타트업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아마존이 투자한 아마존에 됩니다. 맞아요. 네. 배송업체 그 거기에 원통형 그 배터리 공급한다는 네. 예, 그 기사가 좀 나와가지고 일단 오늘 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고 이거는 근데 또 단독 보도들인데 뭐 미국에 지금 아직 공장이 없거든요 삼성이. 네. 근데 이제 증설 지금 고려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왔고 또 현대차에 뭐 이렇게 원통형 배터리 납품할 수도 있다. 라는 또 단독 보도 기사가 나왔으니까 근데 단독 보도는 이게 아닌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이 어제 장 끝나고 나왔기 때문에 한번 오늘 주가에 어떻게 반영을 할지는 좀 체크해보시면 좋겠고. 근데 현대차의 원통형이라는 게 현대차는 EGMP로 가는데 거기에 원통형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예. 그게 각형 아니면 근데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오, 날카로운데? 예. 네? 날카로워. 날카로워. 네, 베이지 마세요, 여러분. 네. 면도날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보도는 나왔는데 과연 이제 진짜로 할지는 아직은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SDI도 좀 일단은 어제 좀 소외받았지만 오늘 주가 흐름은 어떨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 이제 액면 분할 지금 카카오가 액면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됐는데 같이 액면 분할 이제 정지됐던 그 현대중공업 지주가 오늘 이제 거래 또 재개된다고 하니까 체크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59분 이제 장이 곧 열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천 포인트가 바닥이었으면 좋겠다. 네. 딱 이제 견고한 바닥. 네? 천은 이제 뚫었으면 가야죠. 네. 아니 뭐 언제까지 뭐 아니 410조가 말이 됩니까? 네. 이게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큰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다 옮겨가니까. 코스닥이 다 합쳐서 얼마인지 아세요? 시총 400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11조. 411조입니다.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자, 그러면 우리 아니 근데 다 코스피로 이전해 버리니까. 아니 아무리 이전해도 그렇죠. 410조가 많이 제가 지금 코스피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러면 자, 이제 지금 현재 지수는 오늘은 그냥 보합 정도 출발할 것 같고요. 보합이? 예, 한 3포인트 정도. 아, 좀 더 가면 안 될까요? 코스닥은 일단 1000포인트는 좀 안착을 하려는 시도 나올 것 같은데 1002포인트 정도에 일단 시작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매도 금지입니다, 오늘. 예. 다 파는 분들 없습니다, 오늘. 예. 자, 그리고 현재 지금 시작했네요. 예. 이제 반도체는 좀 빠져서 출발한 것 같고요. 어제 마이크론은 좀 올랐지만 우리 한국의 반도체 섹터는 일단 출발은 좀 부진합니다. 삼성전자가 0.2%, 하이닉스가 1% 정도 약간 좀 하락하면서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다음에 LG화학이 오늘 좀 올랐고 삼성 SDI도 한 1% 정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삼성물산이 한 2.7%, 3% 정도 올랐고 현대중공업지주가 이제 오늘 거래 재개되면서 네. 2%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관련주 SK케미칼도 한 2%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SK텔레콤이 아마 언론 보도상으로는 내일경에 그 이 기업 분할 네.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얘기가 좀 최근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일 아마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인적 분할이 발표될지 내일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바이오팜 또 LG이노텍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좀 반등에 성공을 했고 반면에 해운주행 그 HMM이 오늘 1.8%, SK하이닉스가 1%, 또 금리에 민감한 이제 KB금융이 0.7%, 하나금융이 0.6%.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회사들이 센 데가 많네요. 예, 바이오주들이 사실 그리고 어제 또 코스닥이 좀 좋았던 게 그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한다라는 아. 오세훈 시장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럼 뭐 다섯 개 회사인가 뭐 예. 이렇게 그래서 뭐 진단 키트주들이 오랜만에 등장했어요. 아. 진단 키트주 예. 어제 모처럼 이제 뭐 시총들이 또 꽤 크잖아요. 사실 그 기업들이 네. 또 시즌도 있다 보니까 뭐 백신도 뭐 이렇게 다섯 개 회사인가 뭐 정부가 뭐 네. 이렇게 이런 뉴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바이오 쪽으로 되게 좀 훈풍이 많이 불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시총의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바이오이기 때문에 코스닥엔 되게 좀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 역시 오늘도 바이오 기업들 분위기가 좋습니다. 뭐 시젠도 한 2%. 근데 시젠도 뭐 코스피로 이전하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동화 기업을 오늘 그 메리츠증권의 그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또 올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동화? 동화 기업 그 목재. 목재인데 우리 빌딩 뒤가 동화 기업 동화 빌딩이죠. 예. 아 그래요? 예.
이게 목재 회사인데 아시겠지만 그 2차 전지 전해액도 만들거든요. 자회사가. 자회사가. 근데 지금 주가에 그 전해액 가치가 반영이 안 돼 있대요. 목재 가치만 반영이 돼 있다. 시총 계산해 보면. 그래서 아마 잠깐 읽어 보니까 이제 그런 식의 보고서인데 오늘 주가는 좀 화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5%. 네. 그다음에 메드팩토나 제넥시 같은 이제 기업들이 최근에 미국에서 지금 내일 모레까지 아마케 열리는데 네네. 아마 이런 관련 기업들이 조금 그 기대감으로 강세 좀 계속 보여주는 것 같고요. 반면에 반도체 섹터가 좀 약합니다. 어제 미국에서도 반도체 장비주가 다 일제히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오테크닉스, 뭐 테스나, 원익 IPS, 유진테크 같은 반도체 이제 장비 회사들은 미국과 거의 철저하게 연동되면서 좀 하락하는. 그런 좀 모습이고 그다음 이제 내용은 좀 확인 안 해봤지만 그 DNC 미디어가 이 다음 그러니까 카카오나 이런데 그 웹툰 납품한 그렇죠. 웹툰 같은 거 이제 공급하는 회사인데 오늘 주가가 무려 지금 한 9%나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카카오 엔터가 뭐 타파스 미디어라는 미 웹툰 플랫폼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거 좀 연동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마 DNC 미디어도 웹툰 회사다 보니까 가치 평가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뭐 나스닥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카카오 엔터. 예.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카카오에서는 좀 공식 아직은 좀 결정된 거 없다라고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예. 계속 요즘에 이제 신규 상장이 앞둔 기업들이 자꾸만 좀 나스닥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우리 한번 갈까요? 나스닥 한번 갈까 보자. 한번 나스닥 한번 갈까요? 나스닥 한번 가겠습니다. 네. 아니 뭐 쿠팡 갔는데 뭐 우리 못 가. 아 근데 코스닥 키워야 된다는 것도 또 나스닥 얘기하면 됩니까? 앞뒤가 안 맞. 바로 넘어오는구만. 이전 상장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아니 코스닥이 우리를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돼요. 그릇이. 아 다 해서 410조인데.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410조에 물이 들어가면 뭐 500조 되는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뭐 어느 정도 코스닥이 한 어느 정도 되면 코스닥이요? 네. 한 5천조. 한 5천조. 아니 말은 못 하나? 아니 안 된다는 생각 버리세요. 네. 아 세이크하시네요. 열 배입니다. 5천조. 네. 자, 네. 그럼 어떻게 계속 보던 거 좀 네, 볼까요? 예, 네, 계속 이제 지수는 지금 코스피가 그래도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하고요. 네. 3,143포인트 0.24% 반등했고 코스닥은 1,001포인트 일단 안착은 하고 있습니다. 0.1% 정도 상승하고 있고 어제랑 수급이 좀 바뀌었어요. 어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닥 쪽으로 들어갔는데 네. 오늘은 좀 정반대로 개인이 코스닥을 사고 있고 코스피는 팔고 반면에 외국인 기관은 오늘 이제 코스피 쪽으로 어제랑 반대되는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게 좀 특징적이고 연기금이 이제 얘기 뭐 요즘에 보고서들 나오는데 주식 비중과 관련해서 이제 비중을 뭐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인지 몰라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일단 매수가 들어왔어요. 오전에 코스피 쪽으로 네. 한 200억 정도.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연기금들이 그동안 판 거 생각하면 이제는 더 이상 매도가 나올 상황은 좀 아니다라는 그런 뭐 분석들도 있으니까 한번 계속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미디어 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한 것 같고요. 뭐 네. SBS나 디지털 조선 같은 방송사들이 좀 강한 편이고 2차 전지 섹터도 오늘 분위기 다 좋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LG화학 이 3사가 동시에 지금 한 2%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고 또 이 교육주들이 오늘 되게 좀 센 것 같습니다. 메가MD, 뭐 웅진싱크비 이런 기업들이 한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 유전자 치료제 또 원격 진료 또 아까 이제 SK텔레콤 말씀드린 대로 네. 그 분할 이슈 때문에 오늘 3%나 지금 오르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도 이제 거의 30만 원에 조금 육박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 백신 요건 얘기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백신 요건 관련된 기업들도 일부 오늘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백신 여권 관련 기업 뭐 여권 만드는 회사는 없잖아요. 거기 사실 대표 거기 이제 나온 걸로는 대표적인 게 SK텔레콤이 그 한다고 하더라고요. 텔레콤? SK텔레콤. 예. 아 그럼 여권이라는 게 그 실물 무슨 이런 플라스틱 카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저 스마트폰에 이렇게 넣어주는 이런 건가 보네, 그죠? QR 코드 같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이제 내가 이제 백신을 접종했을 때, 나 네. 이제 백신 접종자다. 네, 이걸 네, 증명해 네, 주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아,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해외 어떤 나라는 이제 백신 요건 있으면, 네. 뭐 이태리에서도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백신 요건이 있으면 뭐 관광 허용하겠다. 오. 그 사람들 대상으로.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도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거기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뭐 제공하는 기업들이 좀 약간 그래요? 테마로 형성은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중소형 기업들이. 백신 요건 관련주? 네. 근데 대표적으로는 SK텔레콤이 거기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좀 그쪽 테마 안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빠지는 섹터는 두나무 관련주는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아. 그, 예. 이제 내일 그 미국의 코인베이스가 상장하니까. 그렇죠. 좀 재료 노출 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 나왔고. 예. 그리고 오늘 그 수산주는 좀 빠지는데. 수산이요? 오늘, 예. 왜냐하면 그 일본에서 원전 그 오염수 있잖아요. 해양 방류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중에 결정해가지고 방류할 거란 얘기가 있는데. 네. 그래서 좀 수산주들한테는 좀 호재였는데 오늘은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뭐 미리 재료가 노출돼서 그런지. 청정 수산물 어디서 드시는지 아시죠, 우리 김 프로님? 예? 청정 수산물. 아 이거 뭐였지? 까먹었네. 인천 연안부도. 아 그래. 고래 마켓. 고래 마켓. 네. 딱 기억해. 깔끔하게 드시면 아, 됩니다. 네. 기습을 당했네. 고래마켓입니다. 네. 난 진짜 가봤어. 고래마켓? 응. 아 깔끔하죠? 네. 인천에서 저기 고등학교 선생님 하는 친구가 뭐 초대해서. 아 그래요? 거기서 먹어봤어. 네. 좋아하죠.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요. 네, 뭐 이제 여기 시장은 한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드렸고. 증권사 리포트 남은 거. 좀 남은 거만 제가 몇 개 더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 원자력 발전도 되게 좀 저도 상담을 많이 받는데 이 원자력 발전주 물려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장기 이 투자하시다가 네. 그 이제 정부가 정권이 좀 바뀌면서 원자력을 사실 완전 배제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들 요새 근데 좀 주가 올라가서 문의를 좀 많이 하시는데 일단 KTB 투자증권의 라진성 연구원님이 좀 적어주신 자료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제목이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이제 산유국가 원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유럽과 미국 같은 데서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최대 단점이 이 계통 안전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좀 잘 맞질 않나 봐요.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기의 필수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발전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특히 얼마 전에 미국도 원자력 수소 생산 상용화 위한 그 기술 개발에 돌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자력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거죠.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자꾸 들리는 거 보면 이제 원자력 발전은 우리가 잊혀졌던 산업인데 네.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원자력이 이제 오랜만에 실제 발주가 하반기쯤에 네. 이집트에서 들려올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집트 쪽에서 원전 발주 예정이 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근데 거기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보면 국내 이제 그 원전 그 이제 업체 중에서는 네. 건설사 중에서는 지금 이게 가능한 회사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세 개래요. 이 세 개 회사가 원전 이쪽 이 좀 가능하고 네. 한수원하고 같이 팀을 구성해가지고 네. 같이 수주를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엘다바 원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전 4기를 건설을 하고요. 내년 착공 예정돼 있고 여기에 그 현대건설이 좀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이 있는데 이건 원전 1기예요. 1기 건설하는 게 비용이 8조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되게 크고요. 내년 입찰이고 그다음에 여긴 대우건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폴란드 원전도 좀 있는데 이거는 신규 원전 6기 그래서 여기도 대우건설이 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좀 어렵지만 이제 해외 쪽에 특히 중동이라든가 미국 쪽에서는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기름 것 같습니다. 나는 나라들이 원전을 네, 원, 네 기름 사실. 기름 막 나는 나라들이 원전을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요. 네. 그 아랍에미리트 우리나라 원전 예전에 그러니까요. 소재했었잖아요. 네. 사우디도 뭐 원전 짓는다 네. 그러고 그거 다 졌나? 어디요? 아랍에미리트는 아랍에미리트. 네, 그거는 다 해서 그, 지금 가동 중인 소식이, 걸로 알고 있는데 가동 중에? 네. 오 그래요? 자 그리고 다 나왔나요 이제? 아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만요. 이제 NH투자증권의 김영환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주신 자료인데 네. 외국인이 끌고 개인이 밀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 투자들의 복귀 가능성을 점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물론 개인도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패턴이 뭐냐면 2월 중순부터 주가가 하락하면 일단 무조건 사고 오르면 그냥 팔아버리는.
단기 매매에 거의 치중하고 있는데 이는 뭐 예외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사실 작년 제외하고는 개인 투자분들 항상 이런 패턴으로 거의 매매를 했었어요. 근데 작년만 좀 달랐죠. 작년에는 꾸준하게 매수를 하셨었고 그래서 거의 박스권 대응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일단 이번에도 다르지는 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 여론조사 데이터를 봤을 때 뭐 구글 트렌드나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은 네. 아직도 개인들이 여전히 주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우리 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난 적이 없어요. 네. 하도 처맞아가지고 지금 매물 받아가지고 지금 아니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상태지. 그러니까 네. 코인으로 가고 조금 네, 이탈이 조금 있긴 있지만은 네, 네? 맞습니다. 저희는 떠난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관심은 높다. 뭐 구글이나 이런 거,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네. 그래서 개인이 그러면 언제쯤 복귀를 할 것 같냐 이렇게 좀 예상을 했는데 1개월 내에 주가가 3,200을 좀 어쨌든 박스권을 돌파하면 네. 네. 좀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거 경험상 봤을 때도 이렇게 보통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좀 개인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특히 코스피 3,200이 넘어가면 개인들이 이제 이익 구간에 들어서요. 네. 저번에 기사도 보셨지만 개인 투자분들 30조 원이 지금 3,100, 3,200에 물려있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많이들 사셨는데 거길 넘어서는 순간 이제 이익 구간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개인 투자들이 좀 더 자신감 있게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3,200 돌파 시에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 외국인 투자들은 이미 복귀를 했다. 그러니까 이미 국내 시장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지금 당분간은 지금 3,200을 넘기 전까지는 그 외국인들이 시장을 좀 주체 그러니까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뭐 그동안 2, 3월 달에 외국인들이 좀 이게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봤던 거는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 우려라든가 미국의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을 때문에 좀 매도를 했다고 봤는데 이런 변수들은 이제 더 이상 악재는 아니다. 라고 좀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는 먼저 외국인이 3,200을 두드리고 그 후에 개인이 밀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네. 했는데 한번 좀 그 이대로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3,200 넘으면 좀 개인 투자분들의 또 투자 심리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전고점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코스닥은 일단 넘어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코스피도 좀 시간 문제 아닌가라고 저도 좀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선 사실 삼성전자하고 좀 하이닉스, 2차전지, 현대차 이 세 개 섹터거든요. 제조업 대표 기업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하긴 3,154니까 한 100포인트가 남았네요. 전고점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네요, 그렇게 네. 될 확률이 좀 점점 높아지는 게 일단 최대 리스크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섹터가 심리가 너무 안 좋았는데 그게 회복되니까 네, 일단은 여기서 한 단계 이제 리스크를 제거해줬고 네. 남은 거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같아요. 이 둘이 좀 움직여주면 전차 군단이 의미 있게 반등을 해주면 좀 한번 근데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 네. 이게 2차 전지하고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다 맞물려 있잖아요. 네, 그죠? 맞물려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바이든 대통령의 그 제조 부흥에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반도체만 할 게 아니라 전기차 그렇죠. 공장도 거기 지어야 되고 그렇죠. 거기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아니 몇... 끝났어요? 끝나셨잖아요. 또 뭐 있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만 더 할까요? 거의 있잖아. 나는 딱 연부장 표정만 보면 하나만 있는지 알 수 있어. 아니 원래 더 많이 있는데 아니 야 사람 하나 이렇게 바보 만들기 있습니까? 분명히 다 끝난 톤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요 톤이었잖아요. 네, 그게 죄송합니다. 연부장의 그 어? 아... 은근과 끈기 죽었다가 아니, 다시 살아나고 이게 저는 이제 오늘 이후로 연부장님을 두자 빼고 부르겠습니다. 염장이 남자 항상 염장을 지르세요. 아 너무하시네. 정바보래 정바보. 그걸 모르냐? 네. 자 뭐죠 그래서? 아 이거는 이제 그 이제 하나금융투자 김노코 연구원님이 이제 그 오늘 나온 보고서인데 그 스마트폰 이제 중국 쪽이 사실 제일 중요하니까 데이터를 좀 적어주셨어요. 근데 중국 3월 데이터는 엄청나고요. 뭐 스마트폰 판매량이 무려 3,500만 대가 넘어서. YOY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 그다음에 월간 기준으로도 직전월 대비해서도 65%나 네.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기저 효과 아니라 아니냐라고 좀 보실 수도 있겠지만 2018년 19년도 월 평균 출하량이 3천만 대 초반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오고
화웨이의 공백이 이제 없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공백을 다른 오포, 비포, 샤오미가 좀 잘 메꾸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쪽은 중국 시장이 여전히 좀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4월부터는 어쨌든 이제 중국은 작년 4월부터는 뭐 코로나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았기 때문에 네. 기저효과가 이제 아예 없어진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작년 4월에는 무려 4천만 대가 이게 출하가 됐대요. 아하. 그래서 4월 데이터가 진짜 진검승부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제 아예 기저효과 자체도 올해는 없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4월에도 이게 뭐 3천만 대 후반에서 4천만 대가 찍히면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은 굉장히 그 고성장기에 진입을 할 수도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네. 우리나라가 거기에 반도체나 사실 부품들 굉장히 많이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IT 업종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4월 데이터 한번 더 체크를 계속 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3월까지는 중국 데이터는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은 네. 코스피 형이 네. 아니 이 막내가 이게 힘냈네, 나도 좀 힘을 내야 되겠네 이런. 네. 근데 이게 딱 좋은 것 같아. 네, 네? 맞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네? 제일 안 좋은 게 그냥 다 같이 망가져 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한쪽이 빠지는데 한쪽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게 시장이 살아있다는 얘기라서 어제도 장 보면서 코스피가 좀 약했지만 코스닥 1000 넘어가니까 이게 나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예, 같이 빠졌으면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네. 예. 아유, 이제 기관들도 뭐 좀 대충 했겠지. 네. 네? 그지? 다 나왔겠죠. 네. 네. 근데 저는 그 연기금 어쨌든 이제 주식 비중 관련해가지고 이제 노이즈가 좀 해소됐잖아요. 그 부분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어쨌든 매도만 안 해도 긍정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에 따르면 매도를 할 이유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연기금이 아직은 장 초반인데 330억 정도는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매도가 진짜 며칠 정도 줄어든 게 확실히 보이면 시장에 상당히 이제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연기금 매도라는 측면에서도 코스닥은 팔 것도 없다더라고. 네, 코스닥은 네, 원래 네,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영향을 줬던 것 같아. 네. 코스닥 1000포인트에 그죠? 맞아요. 코스닥은 매물 부담이 네. 사실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코스피는 보시면 그 시총 상위주들이 연기금이 엄청나게 팔아버렸거든요. 네. 제일 많이 판 게 삼성이나 하이닉스니까. 근데 이 기업도 이제 매물 부담이 좀 해소될 수 있으니까 조금 그 점에선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인사 먼저 안 꺼내려고요. 연부장님 가신다고 하면 그때 제가 아니... 해드릴게요. 그렇게? 다 끝났어요 이제. 네,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아, 알잖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해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